감자공주의 동화 나라. 친구들 안녕. 재미있게 동화책 읽어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신청해준 재미있는 동화랍니다. 자, 즐겁게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시작합니다. 출발! 황금 거위. 옛날에 아들 삼형제가 살았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똑똑했지만 남을 도울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막내 아들은 두 형과 달리 욕심이 없고 마냥 착해서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지요. 부모님도 큰아들과 둘째 아들만 좋아하고 막내 아들은 못마땅해 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어요. 숲속에 나무하러 갔다 올게요. 어머니는 큰애야, 일하다가 배고프면 먹어라 하며 맛있는 빵과 향긋한 술을 한 병 주었지요. 숲에 간 큰아들은 늙은 난쟁이를 만났어요. 젊은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네. 빵과 술을 좀 나누어 주겠나? 누가 난쟁이한테 빵과 술을 준다? 저리 비켜! 큰아들은 난쟁이를 확 떠밀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무를 베다가 팔을 다치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말했어요. 숲속에 나무하러 갔다 올게요. 어머니는 작은 애야, 일하다가 배고프면 먹어라 하며 맛있는 빵과 향긋한 술을 한 병 주었지요. 숲에 간 작은 아들도 늙은 난쟁이를 만났어요. 젊은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네. 빵과 술을 좀 나누어 주겠나? 누가 난쟁이한테 빵과 술을 준담? 저리 비켜! 작은 아들은 난쟁이를 확 떠밀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무를 베다가 다리를 다치고 말았지요.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 말했어요. 저도 숲속에 나무하러 갔다 올게요. 아유, 너 같은 바보가 나무를 베기나 하겠니? 하며 막내 아들에게는 맛없는 빵과 쓴 술 한 병을 주었지요. 숲에 간 막내 아들도 늙은 난쟁이를 만났어요. 젊은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네. 빵과 술을 좀 나누어 주겠나? 맛없는 빵과 쓴 술밖에 없지만 같이 드세요. 막내 아들은 난쟁이와 같이 빵과 술을 맛있게 먹었어요. 젊은이는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군. 내가 행운을 나눠주지. 저리 가면 늙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베면 뭔가 나올 거야. 난쟁이는 이 말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막내 아들은 난쟁이가 말한 곳에 가서 나무를 베었어요. 나무가 쓰러지자 그 자리에 황금 깃털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위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막내 아들은 기뻐하며 황금 거위를 안고 집으로 향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막내 아들은 황금 거위를 안고 여관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갈 생각이었거든요. 여관 주인에게는 딸이 세 명 있었는데 거위를 본 딸들은 황금 깃털이 몹시
탐났지요. 틈을 봐서 저 황금 깃털 하나를 꼭 뽑아야지. 큰딸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큰딸은 막내 아들 몰래 거위 날개를 움켜잡았어요. 그 순간 큰딸 손이 거위한테 찰싹 달라붙어 버렸어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큰딸은 거위를 잡은 채로 발만 동동 굴렀어요. 때마침 작은 딸도 깃털을 뽑으려고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언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작은 딸이 큰 딸을 잡자마자 손이 딱 붙어버렸어요. 막내 딸도 작은 딸에게 달라붙어버렸지요. 세 자매는 꼼짝없이 거위와 함께 하룻밤을 세웠어요. 다음 날 아침 막내 아들은 거위를 안고 여관을 나왔어요. 거위에 달라붙은 세 자매도 막내 아들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이 이것을 보고 막내 딸을 떼어내려고 하자 목사님도 찰싹 달라붙어 버렸지요. 이제 큰 딸 뒤에 작은 딸, 작은 딸 뒤에 막내 딸, 막내 딸 뒤에 목사님이 달라붙어 막내 아들을 따라갔어요. 교회 지기가 목사님을 떼어내려다가 큰 딸 뒤에 작은 딸, 작은 딸 뒤에 막내 딸, 막내 딸 뒤에 목사님, 목사님 뒤에 교회 지기가 붙어버렸어요. 밭에서 일하던 농부 두 사람이 교회 지기를 떼어내려다가 큰 딸 뒤에 작은 딸, 작은 딸 뒤에 막내 딸, 막내 딸 뒤에 목사님, 목사님 뒤에 교회 지기, 교회 지기 뒤에 농부 두 사람이 붙어버렸지요. 막내 아들이 서면 뒤에 붙어있는 사람들도 서고 막내 아들이 뛰면 사람들도 따라 뛰었어요. 어느덧 막내 아들은 웃지 않는 공주가 사는 나라에 왔어요. 왕은 공주가 걱정스러워 이렇게 말했어요. 여봐라, 누구든 공주를 웃기는 사람은 내 사위로 삼겠다. 막내 아들은 황금 거위를 안고 공주에게 갔지요. 황금 거위 뒤에 큰 딸, 큰 딸 뒤에 작은 딸, 작은 딸 뒤에 막내 딸, 막내 딸 뒤에 목사님, 목사님 뒤에 교회 지기, 교회 지기 뒤에 농부 두 사람이 붙어서 졸졸 따라다니는 꼴을 보고 공주는 배꼽을 쥐고 웃어댔어요. 바로 그때 마법이 풀리듯 황금 거위에 붙어있던 사람들도 떨어졌어요. 임금님, 약속대로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막내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왕은 막내 아들을 사위로 삼기 싫었지요. 자네가 궁전 지하실에 있는 술을 모두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결혼하게 해주겠네. 막내 아들은 언뜻 황금 거위를 준 난쟁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당장 숲으로 달려갔지요. 아이, 목말라. 술이 마시고 싶어. 어떤 사람이 숲에서 중얼거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그 남자를 데려왔더니 궁전 지하실에 있는 술을 다 마셨지요.
임금님, 약속대로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막내 아들이 말했지만 이번에도 왕은 약속을 어겼어요. 궁전뜰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빵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결혼하게 해주겠네. 막내 아들은 또 숲으로 달려갔어요. 아유, 배고파. 빵을 먹고 싶어. 어떤 사람이 숲에서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막내 아들이 그 남자를 데려왔더니 궁전 뜰에 있는 많은 빵을 모두 먹어치웠어요. 임금님, 약속대로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막내 아들이 말했지만 왕은 또 억지를 부렸어요. 물에서도 가고 땅에서도 갈 수 있는 배를 가져오면 결혼하게 해주겠네. 막내 아들은 또 숲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늙은 난쟁이가 나와서 말했어요. 나는 젊은이를 위해 술을 마시고 빵을 먹었네. 이젠 배를 주지. 모두 젊은이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줬기 때문이네. 막내 아들은 난쟁이가 준 배를 가지고 궁전으로 갔어요. 임금님, 물에서도 가고 땅에서도 가는 배를 가져왔습니다. 약속대로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왕도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막내 아들은 공주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지요. 왕이 죽은 뒤에는 막내 아들이 왕국을 물려받아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빨간 모자. 옛날에 아주 귀여운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앙증맞은 빨간 모자를 만들어주셨는데 아이는 그 모자를 정말 좋아했어요. 우와, 할머니, 마음에 쏙 들어요. 아이는 어딜 가나 그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이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빨간 모자를 불렀어요. 할머니가 좀 아프시대. 이 수프와 빵을 좀 갖다 드리렴. 한눈 팔지 말고 할머니 댁으로 곧장 가야 한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빨간 모자는 씩씩하게 대답한 뒤에 바구니를 들고 쪼르르 집을 나섰어요. 부지런히 오솔길을 걷던 빨간 모자에게 못된 늑대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빨간 모자야, 안녕. 어디 가는 길이니? 응, 할머니 댁에 가. 빵과 수프를 갖다 드리려고. 늑대는 군침을 꼴깍 삼켰어요. 빨간 모자야, 그렇게 앞만 보지 말고 주위를 좀 둘러봐.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기 저 꽃밭에 가서 좀 놀다 가렴. 우와, 예쁘다. 할머니께 꽃다발을 만들어서 갖다 드려야지.
빨간 모자는 오솔길 밖으로 폴짝폴짝 뛰어가 들풀을 꺾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늑대는 후다닥 할머니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늑대는 빨간 모자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아유, 우리 예쁜 강아지 왔구나. 문 열려 있으니 어서 들어오너라. 늑대는 냉큼 집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한 입에 꿀꺽 했어요. 그러고는 할머니 잠옷을 입고 할머니 모자를 쓰고 할머니 침대에 벌렁 누워서 이불을 훌렁 뒤집어 썼어요. 잠시 뒤 빨간 모자가 꽃을 한아름 안고 할머니 집 앞에 왔어요. 그런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 이상하다. 왜 문이 열려 있지? 할머니, 저 왔어요. 빨간 모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는 이불 밖으로 할머니의 모자가 보였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귀가 정말 커요. 그래야 네 말을 더 잘 듣지. 할머니, 눈이 정말 커요. 그래야 널 더 잘 보지. 할머니, 손이 정말 커요. 그래야 널 더 잘 잡지. 할머니, 입도 정말 엄청나게 커요. 그래? 그래야 널 더 잘 잡아먹지. 꺄! 늑대는 가엾은 빨간 모자를 한 입에 꿀꺽. 늑대는 잔뜩 부른 배를 두드리며 다시 침대에 들어 눕더니 금세 잠이 들었어요. 마침 집 앞을 지나가던 사냥꾼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저렇게 코를 고시다니 정말 이상한걸? 사냥꾼은 조심조심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할머니는 어디 가시고 웬 늑대가 떡하니 누워있네? 가만히 있어봐. 저 불룩한 배 안에 할머니가 계신 거 아니야? 사냥꾼은 총을 내려놓고 늑대의 배를 통통통 두드려 봤어요. 할머니, 혹시 그 안에 계세요? 우리 여기 있어요.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할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사냥꾼은 늑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가위로 늑대의 배를 싹둑. 다행히 빨간 모자도 할머니도 무사했어요. 늑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드르렁 쿨쿨 잠만 잤지요. 사냥꾼은 돌멩이를 늑대 뱃속에 와르르 붓고는 꿰매버렸어요. 한참 뒤 늑대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늑대는 뱃속의 돌멩이 때문에 비틀비틀 걷다가 그만 푹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늑대 살려! 늑대 살려! 할머니는 빨간 모자가 가져온 빵과 수프를 드시고 기운을 차렸어요. 사냥꾼에게도 맛난 빵을 나누어 주었지요. 빨간 모자는 빈 바구니를 달랑달랑 들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브레멘의 동물음악대. 옛날 어느 집에 당나귀 한 마리가 살았어요. 주인을 위해 평생 무거운 짐을 날랐는데 세월이 흘러 늙고 힘이 빠지게 되었어요. 조금만 일을 해도 숨을 헐떡거렸어요. 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당나귀 같으니라고. 내일 당장 시장에 내다 팔아야겠어. 당나귀는 무척 슬펐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당나귀는 주인집을 몰래 빠져나왔어요. 그래,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야. 브레멘에 가서 음악가가 되자. 히히히힌. 당나귀는 브레멘을 향해 터벅터벅 길을 떠났어요. 길을 걷던 당나귀는 숨을 헐떡이며 앉아있는 늙은 사냥개를 만났어요. 히히히힌,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앉아있나요? 왜, 주인을 위해 평생 사냥을 했는데 늙어서 사냥을 못한다고 청으로 쏘려고 하지 뭐야?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치는 중이라오. 왜?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어요. 그래요? 나와 같은 신세네요. 그럼 우리 같이 브레멘에 가서 음악대를 만들어요. 히히히힌. 왜? 음악대? 그거 좋지. 내가 북 하나는 잘 친다오. 왜? 이렇게 해서 당나귀와 사냥개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당나귀와 사냥개는 길을 가다가 얼굴을 잔뜩 찌푸린 고양이를 만났어요. 당나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 고양이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너무 늙어서 쥐를 잘 못 잡는다고 주인이 나를 버리려고 하잖아.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 냐옹. 그래요? 그럼 우리 함께 브레멘에 가서 음악대를 만들어요. 고양이님은 노래를 부르면 되겠네요. 왈왈왈왈, 같이 갑시다. 왈왈왈. 이렇게 해서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셋이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어요. 꼬꾸라, 꼬꾸꾸꾸꾸꾸! 수탉 한 마리가 높은 지붕 위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히히힌, 수탉님, 왜 그렇게 환한 목소리로 울고 있나요? 꼬꼬꼬꼬, 내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는데 날 잡아서 잔치를 한다지 뭐야. 아니, 난 뭐 치킨 수프가 되는 거야? 아니면 후라이드 치킨이냐, 양념 치킨이냐, 간장 치킨이냐? 화난다 화나 꼬꼬꼬꼬꼬. 수탁님 얼른 도망치세요.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갑시다. 왜왜왜 음악대를 만들러 갑시다. 왜왜왜왜. 냐오, 빨리 오세요. 냐오. 꼬꼬꼬꼬. 음악대라고? 좋고 말고 내가 한목청 한다니까. 꼬꼬. 이렇게 해서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어요. 넷은 한참을 걸었어요. 날이 어두워져 밤이 되었어요. 냐옹, 아유, 다리도 아프고 날도 저물었으니 어디서 쉬었다 갑시다. 냐옹.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잠잘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 밝은 불빛이 보였어요. 작고 아담한 집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도둑들이 맛난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막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사냥개가 물었어요. 왜왜왜, 뭐가 보여? 왜왜왜. 키가 큰 당나귀가 대답했어요. 도둑들이 한상 가득 차려놓고 이제 막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히히힝. 꼭꼭꼭. 아이고, 맛있겠다. 며칠 굶었더니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배고파. 꼬르르르. 냐옹. 내게 좋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봐요. 냐옹. 당나귀가 맨 밑에 서고, 당나귀 위에 사냥개, 사냥개 위에 고양이, 고양이 위에 수탉이 올라탔어요. 그러고는 창문 앞에서 큰 소리로 목청껏 소리쳤어요. 당나귀가 이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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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고양이가 냐옹 냐옹, 수탉이 꼬끼오 꼬꼬꼬꼬꼬,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유리창이 와장창창 쨍그랑 깨지고 전기불이 깜빡깜빡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으아! 귀신인가 봐! 으아! 도망가자! 으아! 도둑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숲속으로 달아났어요. 넷은 집안으로 들어와 도둑들이 남긴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요. 냠냠냠, 야 맛있어. 음식을 배불리 먹은 동물들은 이제 솔솔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앉은 자리에서 쿨쿨 골아 떨어졌지요. 깜짝 놀라서 도망간 도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헛것을 본 것 같아.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맞아, 맞아. 우리 그 집에 다시 한번 가보자. 깊은 밤에 도둑들은 다시 오두막집으로 찾아왔어요. 아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아, 저기 촛불에 불씨가 있구먼. 성냥 좀 줘봐. 오, 성냥 여기 있네. 도둑이 성냥에 불을 붙이려고 촛불에 성냥을 갖다 댔어요. 그런데 그것은 촛불이 아니라 번쩍이는 고양이의 두 눈이었어요.
고양이는 냐옹 하며 뛰어올라 도둑의 얼굴을 할퀴었어요. 으악! 내 눈! 그러자 문 뒤에 있던 개가 다른 도둑의 다리를 꽉 깨물었어요. 아야야야, 내 다리! 아야야야! 도둑들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어요. 마침 기다리던 당나귀가 뒷발로 도둑들의 엉덩이를 뻥 걷어찼어요. 그때 수탈기 꺾여! 하며 울어댔지요. 으아! 안 되겠다! 도망가자! 살려줘! 어, 같이 가! 살려줘! 도둑들은 혼쭐이 나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쳤어요.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숲속 오두막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자, 진짜 브레멘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멋진 브레멘 음악대야. 히히힝. 왈왈왈, 그럼. 왈왈왈왈. 냐옹, 멋진 연주를 시작해볼까? 냐옹. 꺾여, 꺾꺽꺽, 좋아, 좋아. 개구리 왕자. 옛날 옛날 먼 나라에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대. 그 궁전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지. 공주에게는 황금 공이 하나 있었는데 무척 아꼈단다. 늘 이 황금 공을 가지고 놀곤 했지. 하루는 공주가 숲속에서 황금 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우물 속에 풍덩 빠뜨려 버렸지 뭐야. 깊고 깊은 우물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황금 공은 보이지 않았어. 공주님, 왜 그렇게 울고 있어요, 개굴? 개구리 한 마리가 우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물었어. 내 황금 공을 우물에 빠뜨렸단다. 공주님, 내가 그 공을 찾아줄 테니 울음을 그쳐요. 그 대신 날 궁전으로 데려가 주세요. 공주님이랑 같이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자게 해주세요, 개굴. 알았어, 알았어. 약속할게. 공주는 징그럽고 못생긴 개구리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대. 개구리는 깊은 우물 속으로 들어가더니 황금 공을 가지고 나왔어. 자, 여기 있어요, 개굴. 공주는 황금 공을 다시 찾게 되어 너무 기뻤지. 이제 궁전으로 가야죠, 개굴.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뛰어나오며 말했어. 하지만 공주는 징그러운 개구리를 궁전으로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어. 공주는 얼른 황금 공을 안고 달리기 시작했대. 어? 어딜 가세요? 같이 가요. 개굴.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며 따라왔지만 공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 그날 저녁이었어. 모두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어. 쿵쿵쿵. 공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공주가 살짝 문을 열어보니
낮에 보았던 그 개구리인 거야. 공주는 깜짝 놀라 문을 쾅 닫아버리고 돌아섰어. 공주야, 누가 찾아왔느냐? 임금님이 다가와 물었어. 공주는 어쩔 수 없이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대. 얘야, 약속은 언제나 지켜야 하는 거란다. 비록 개구리와의 약속일지라도 말이다. 임금님은 공주를 꾸짖었어. 쿵쿵쿵 다시 문소리가 들려왔지. 공주는 개구리에게 문을 열어주어야 했단다. 개구리는 안으로 볼짝볼짝 뛰어들어와서 공주에게 말했어. 날 식탁 위로 올려줘요, 개굴. 개구리는 식탁 위에 음식을 맛있게 먹어치웠어. 음식을 다 먹자 개구리가 다시 말했지. 배가 부르니 졸리네요. 어서 공주님 방으로 데려다 주세요, 개굴. 공주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 공주야, 개구리도 네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어서 개구리를 방으로 데리고 가거라. 공주는 임금님의 말을 어길 수 없었어. 징그럽고 못생긴 개구리를 손끝으로 살짝 집어들고 방으로 갔대. 공주는 개구리를 구석에다 내려놓았어. 그러고서 침대로 가버렸지. 공주님, 침대에서 자게 해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개굴.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어오며 말했어. 싫어, 싫어. 그럴 순 없어. 저 축축한 개구리와 한 침대에서 자야 한다니. 공주는 화가 치밀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개구리를 집어 올려서 냅다 벽에다 내동댕이 쳐버렸지. 좀 조용히 하란 말이야.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못생긴 개구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앞에 잘생긴 왕자님이 서 있는 거야.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웃나라의 왕자인데 마법에 걸려 개구리로 살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덕분에 마법에서 풀려났군요. 왕자님은 아름다운 공주에게 결혼을 청했어.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도 무척 기뻐했대. 왕자님과 공주는 곧 결혼식을 올렸어. 공주, 나의 궁전으로 갑시다. 궁전 앞에 8마리의 백마가 끄는 마차가 왕자님과 공주를 기다리고 있었어. 두 사람은 왕자님의 나라로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백설공주.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어느 겨울밤, 하얀 얼굴에 까만 머리카락을 지닌 백설공주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백설공주의 엄마인 왕비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얼마 후 왕은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새 왕비는 커다란 요술 거울 앞에서 멋만 부리는 못된 마녀였어요. 왕비는
날마다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건 바로 왕비님이지요. 그러면 왕비는 하고 웃었어요. 백설공주는 착하고 아름답게 자라났어요. 어느 날 왕비는 거울을 보고 또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그런데 거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백설공주님이지요. 뭐야, 백설공주라고? 왕비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백설공주를 질투하던 왕비는 사냥꾼을 불렀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백설공주는 들뜬 마음에 들꽃을 꺾으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냥꾼은 공주가 너무 가여워서 차마 해칠 수가 없었지요. 공주님, 왕비를 피해서 어서 달아나세요.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도망가게 해주었어요. 백설공주는 깊은 숲속을 헤매다가 작은 오두막집을 보았어요. 어쩜 예쁘기도 해라. 꼭 인형의 집 같아. 안으로 들어가 볼까? 집 안에는 작은 의자가 일곱 개, 작은 찻잔이 일곱 개, 접시도 일곱 개가 놓여 있었어요. 이 작은 집은 일곱 난쟁이들의 집이었어요. 백설공주는 아무도 없는 오두막집에 들어가 콧노래를 부르며 부지런히 청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백설공주는 침대에 누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난쟁이들은 잠든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정말 예쁘다. 꼭 천사 같아. 맞아, 맞아. 우와, 예쁘다. 난쟁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백설공주가 잠에서 깼어요. 백설공주는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지요. 나쁜 왕비 같으니, 백설공주님, 이제부터는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래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한편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생각한 왕비는 잔뜩 멋을 부리고 요술 거울에게 또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숲속에 사는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지요. 뭐야? 백설공주가 살아있다고? 가만두지 않겠어. 왕비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마녀인 왕비는 마법약을 꿀꺽 삼키더니 쭈글쭈글한 할머니로 변했어요.
왕비는 독이 든 사과를 가지고 백설공주를 찾아 나섰어요. 백설공주님, 못된 왕비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낯선 사람이 찾아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오세요. 혼자 남은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을 위해 맛있는 파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창가에 낯선 할머니가 나타나 사과를 내밀었어요. 아가씨, 이 맛있는 사과 좀 먹어봐요. 할머니는 사과장수로 꾸민 왕비였어요. 백설공주가 머뭇거리자 할머니는 백설공주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 사과는 소원을 들어주는 사과랍니다. 멋진 왕자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진답니다. 자, 한 입만 먹어보세요. 백설공주는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받아들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백설공주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어요. 그러자 백설공주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바로 나야.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공주님, 어서 눈을 떠보세요, 공주님. 공주님. 일곱 난쟁이들은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난쟁이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지요. 난쟁이들은 수정으로 만든 관 속에 백설공주를 눕혔어요. 이웃나라 왕자가 지나가다가 백설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백설공주의 모습에 왕자는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이 아름다운 공주를 내가 데려가고 싶소. 정성을 다해 보살피겠어요. 왕자의 부탁으로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누워있는 관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난쟁이 한 명이 발을 헛디뎠어요. 휘청하며 관이 흔들리자 공주의 목에 걸렸던 사과 조각이 툭 튀어나왔어요. 백설공주는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눈을 떴어요. 우와, 공주님이 깨어나셨다. 우와, 다행이야. 공주님. 일곱 난쟁이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그 뒤 백설공주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구두방 할아버지와 꼬마 요정. 어느 시골 마을 길 모퉁이에 작은 구두방이 있었어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구두를 만들어 팔았지요.
할아버지는 늘 열심히 일했지만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언제나 구두를 싸게 팔았거든요.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가죽으로는 구두를 한 켤레밖에 만들 수 없었지요.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워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휴, 이게 마지막이군. 그래도 이 한 켤레 때문에 기뻐할 사람이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가죽을 구두 모양대로 정성스럽게 오렸어요.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구두를 다 만들지는 못했지요. 졸립군. 그만 자고 나머지는 내일 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구두를 마저 만들려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지요. 어젯밤에 오려둔 가죽이 있어야 할 자리에 멋진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구두는 아주 훌륭한 솜씨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할멈, 이리 좀 와보구려. 할머니도 얼떨떨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구두를 진열대에 내놓았어요. 그러자 지나가던 신사가 구두를 보고 곧 가게로 들어왔지요. 참 멋진 구두네요. 값은 얼마라도 좋으니 저에게 파십시오. 신사는 구두값을 두 배나 내면서도 기뻐하며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도 무척 흐뭇했지요. 할아버지는 구두를 좋은 값에 팔았기 때문에 가죽을 많이 살 수 있었어요. 싹둑 싹둑 싹둑. 할아버지는 구두를 만들려고 가죽을 오렸지요.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 내가 직접 구두를 만들어야겠다. 이튿날 아침 할아버지가 잠을 깨어보니 또 멋진 구두가 여러 켤레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구두들도 아주 잘 팔렸지요. 그렇게 날마다 아침이면 새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좋은 구두를 판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할아버지의 구두방은 구두를 사려는 사람들로 늘 복작거렸어요. 어머, 이렇게 예쁜 구두는 처음 봐. 세상에, 정말 예뻐. 저는 이 구두를 살게요. 네. 저는 이 구두를 주세요. 얼마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할멈, 날마다 구두를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구려. 그러게요. 오늘 밤에 지켜보기로 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잠을 자지 않고 몰래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잠들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깊은 밤, 할아버지는 막 잠들었다가 작은 소리를 듣고 번쩍 깼어요.
할아버지는 가만히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벌거벗은 꼬마 요정 둘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꼬마 요정들은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손으로 가죽을 꿰매고 툭탁툭탁 굽을 달며 열심히 일했지요. 꼬마 요정들은 날이 밝아올 무렵에 구두를 다 만들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꼬마 요정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꼬마 요정들이 모두 벌거숭이예요. 밖이 추운데 꼬마 요정들을 위해 옷과 구두를 지어주는 것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럽시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벌거숭이 꼬마 요정들에게 줄 작고 예쁜 옷과 구두를 지어두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꼬마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꼬마 요정들은 일을 하려다가 옷과 구두를 보았지요. 우와, 이것 좀 봐. 새 옷과 새 구두야. 꼬마 요정들은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했어요. 우와, 우리 모습 좀 봐. 정말 멋지다. 몸에도 딱 맞고 마음에 쏙 들어. 꼬마 요정들은 밤새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놀다가 아침이 밝아오자 돌아갔어요. 잠에서 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옷과 구두가 없어진 것을 보았어요. 이제 꼬마 요정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겠지요? 그럼 그럼, 꼬마 요정들에게 옷과 구두를 지어주길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두 손을 꼭 잡고서 활짝 웃었어요. 이제 꼬마 요정들은 더 이상 구두방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꼬마 요정들 덕분에 돈을 많이 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일했지요.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려울 때 도와준 꼬마 요정들을 잊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구두방 할아버지와 꼬마 요정 재미있었나요? 아, 그렇구나.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꼬마 요정들이네요. 자, 이제 조용조용 아름다운 자장가를 들으면서 코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오늘도 피곤하고 고된 하루였나요? 매일매일 아가들에게만 좋은 것, 맛난 것 챙겨주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제는 엄마, 아빠도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건강도 챙겨주세요. 오늘도 우리 부모님 말없이 묵묵히 수고하시고 우리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이 세상 어디에 비교하겠어요. 정말 최고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아가들과 편안히 단잠 주무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따뜻하게 이불 잘 덮고 코 잘 자고 이모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